테드 홉스킨스는 의식, 인간 이해, 신념에 관한 연구로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아래는 그의 명언 중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은 고백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형태로 가려져 있다. 행동에 대한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인식과는 별개의 것이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것이 우리 행동의 근본적인 책임의 원인이라고 믿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모든 의식은 의식의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과 더불어 존재한다. 테드 홉스킨스의 철학은 복잡하고 학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의 명언들은 그의 철학적 접근과 주장을 간추려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